이번에는 내장 플래시가 없는 카메라에서 무선 등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를 무선으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무선 동족이라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니콘 전용 액세서리 중에 무선 리모컨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스피드라이트 두 대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대는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메인 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한 대는 필 라이트로 그림자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만, 이 스피드라이트를 좋아하고 조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개 정도 있으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편에서 인물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음식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 드릴 텐데, 한 대가 있는 것과 두 대가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또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SB5000의 전원을 ON으로 바꿔줍니다. 번개 표시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기본 TTL 모드가 아닌 MABC 그룹이 나와 있고, 채널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드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BC 그룹 말고 M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M은 마스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는 아까 내장 플래시에서 보셨던 커맨더 모드를 이 외장 플래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장착을 하는 플래시의 경우에는 마스터 모드로 설정을 하고, 외장 플래시를 리모트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모트 모드의 설정은 아까와 동일하니까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리모트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리모트는 아까 이 채널에 A그룹을 맞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게 없고요. 다시 돌아와서 마스터 플래시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와 마찬가지로 I 버튼을 눌러보시면 채널, 마스터, 그룹 A, B, C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채널을 먼저 이 채널로 맞춰 놓으시고요. 마스터를 선택하신 후에 모드를 맞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I 버튼 누르지 않고 멀티 휠의 아래쪽 방향을 누르셔도 바로 마스터 모드가 선택이 됩니다. TTL, A, M, OFF 네 가지 모드가 있죠. 아까 내장 플래시에서 했던 것처럼 마스터는 일단 OFF로 만들어 놓고요. A그룹을 TTL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스터 플래시와 리모트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겠죠. 조금 전에 플래시를 무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선 동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무선 동조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같이 터지게 해주는 트리거의 역할을 해줄 뿐이라서 플래시의 모드를 바꿔준다든지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무선 동조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같이 터트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선 릴리즈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선 동조기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콘 전용 액세서리 중에 무선 리모컨이 있는데요. WR-R10 혹은 WR-10 세트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무선 릴리즈로도 쓰실 수 있고, 이 스피드라이트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인물이나 제품이 부각되는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리모컨을 쓰시는 것 혹은 동조기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 플래시를 두 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나가는 이 필 플래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은 플래시 한 대로만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플래시 두 대를 활용을 해서 그림자의 부분을 채워준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컨트라스트가 좀 강해서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 보이는 반면, 오른쪽 사진은 그림자가 적당히 채워져서
컨트라스트가 보기 좋게 조절이 된 사진입니다. 보통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조명들도 그림자를 만들어준 키라이트, 메인라이트가 있고 정면에서 치는 필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조명을 다 사용했을 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비율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보다 좋은 퀄리티의 그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살아나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선 동조기를 사용하는 방법, 니콘 전용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피드라이트 두 대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제가 지금 가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스피드라이트를 두 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현재 니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피드라이트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SB5000 제품입니다. 그래서 SB5000 두 대를 구성하셔도 되고 SB5000 한 대와 SB700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SB500이라고 하는 스피드라이트가 있습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소형 플래시인데요. 커맨더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SB5000이나 SB700처럼 1, 2, 3, 4, 4개 채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3채널을 활용한 커맨더 모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마스터 플래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B500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요. 천정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일반 환경에서는 충분히 바운스 촬영도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플래시 중간에 보면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광으로 켜놓고 촬영하실 수도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때 어두워서 조명이 필요한 순간에도 간단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래시입니다. SB700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와 리모트로 모드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룹과 채널 설정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세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SB900과 910 혹은 800 이런 제품들에도 마스터와 리모트 기능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하시던 플래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무선 증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리모트 설정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스터 플래시와 리모트 플래시를 채널을 맞춰가지고 주파수로 동조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빛이 번쩍 터지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 터지는 광 동조 방식도 있습니다. 리모트로 설정하신 후에 번개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룹과 채널하는 화면 말고 리모트 다이렉트라고 하는 모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다른 플래시가 터질 때 같이 따라 터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이 라이터가 옆에서 켜지면 플래시가 같이 터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광동조 모드는 타사 플래시나 조명들과 같이 연동해서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 깊숙이 안쪽까지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플래시를 곳곳에 숨겨놓으면 앞에서 플래시가 한번 터졌을 때 그 안쪽에 있는 플래시들이 다 따라 터지면서 동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대의 플래시를 활용해서 하나는 마스터로 하나는 리모트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플래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메뉴도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플래시들을 활용해서 인물 사진 찍는 법, 음식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